저분 진짜 청순하거든. 아니 멍청이님 죄송합니다. 제 물로케 부셔버린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분 목소리가 뒤지게 귀엽더라고요. 멍청이님. 아, 멍청이님. 아 죄송. 진짜 박종덕 콜라펀치로 턱 돌려버려도 돼요? 멍청이님. 너무 더 좋은다. 완전 그만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방장님이 네. 저는 방장님이 참 네, 양아치 새끼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네? 양아치. 왜죠? 네. 왜죠? 그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 아니에요? 아니. 저 욕 좀 하지 마세요. 예. 아, 제가 또 양아치다 보니까 이 본성이 잘 안 고쳐지네요. 아니, 여자한테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하시는 건 좀 그렇네요. 예. 세더라고요.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아, 예, 예. 네. 예. 아, 좀 물리적인 예,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좀 다들 어리고 고만고만했던 그렇죠. 방장님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성인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좀 약간 이런 방을 파시는 분들은 다들 어리고 고만고만했던 조충고 시절을 못 잊어 가지고 그 추억에 물리적인 힘은 중고등학교 때나 통하는 건데 성인 되면 물리적인 힘보단 자신의 위치에서 나오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장님은 굉장히 인생을 삼류 조폭 쓰레기 느와르 영화 보면서 자란 새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 그 기본 교육도 못 받으신 새끼 같아요. 예, 나이 처먹고 왜 그러고 사냐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요? 동창생들에게? 네, 인천 나올님처럼 학창 시절 때 개 조찐 따라가지고 흑땡구에 막 냄새나게 생겨서 헛멜까지 다 뺏기고 이러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전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주렴알바 버렸거든요. 헛멜바위를 뺏긴 적은 없고요. 아, 네, 전 노폐 700 그냥 찢어버려가지고. 아, 아니, 저는 진짜로 그 방장님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저는 좀 이해가 네? 안 갑니다. 그 싸움 잘하는 게 예. 이 남자들의 어떤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예. 나이에 불문하고 열정 같은 게 UFC를 보면서 막 열광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나이 불문하고 그런 것처럼. 이게 싸움이라는 것이 진짜 원초적 본능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이슈거리라 생각해서 이 방을 판 것 같아요, 저는. 방장님 네. 같은 분이 저기 페이스북 윤희성이라고 이렇게 그 네. 엘보우로 자기 조금 욕했다고 악플 받았다고 엘보우로 사람 턱 주가리 날려가지고 쓰러지게 만들고 거기다가 마마 거리면서 일어나라 그러고 저는 그때가 그게 10년도 안 지난 일이라서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무법천지구나 법치국가가 법치가 죽었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이 인천 나얼님도 마찬가지로 악플에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으로서 예. 이 악플러가 갖고 오는 어떤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인천 나얼님도 이 댓글 같은 걸 읽으면서 예. 이 새끼는 진짜 턱 돌려버리고 싶다. 막 박종덕 콜라펀치로 그냥 턱 부셔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는 근데 악플 그 이상을 넘어서면은 좀 너무 네네. 선비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고하겠죠? 아니요, 신고도 안 해요. 그냥 악플 달면은 그냥 그 인생이 쓸쓸한 인생이겠구나. 그리고 사실상 악플 다는 애들은 그렇죠. 저보다 살면서 웃을 일이 좀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부정적인 네. 살면서 웃을 네. 일이 제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겠죠. 패배자들 그렇게 루저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건 맞지. 그렇죠. 아. 긍정적이구만. 그건 맞죠. 예.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말씀을 다 안 하시죠? 제 말이 그 말이죠. 그냥 멍청이 같은 개찐따들만 자꾸 죄송합니다. 멍청이님 자꾸 나대시면 그냥 물로켓 부셔버릴 수도 있어요. 이미 만든 거. 아니 이 청산계 대화에 끼질 못하겠어요. 네, 좀 자제 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성분들이 이 방에 들어오면 알 텐데. 그 방금 지리게 많았거든요. 좀 칸님을 강퇴하고. 아 이... 방금 진짜 여자가 반이었는데. 그 네? 여자가 좀 들어오면은 싸움 못하는 네. 남자가 찌질한지. 저분 진짜 청순하거든. 아니 멍청이님. 죄송합니다. 제 물로켓 부셔버린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분 목소리가 뒤지게 귀엽더라고요. 멍청이님. 아, 멍청이님. 아 죄송해요. 진짜 박종덕 콜라펀치로 턱 돌려버려도 돼요? 아 멍청이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진행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그렇게 멍청이님. 예. 죄송한데 그 일진들에게 많이 뭐 뺏기셨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왕꿈틀이 같은 거 사다 놓으면 그꼭 왕꿈틀이 안 뺏기려고 예, 마법의 군장에다가 그걸 넣어놨다가 그거 예.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학교 저기 뒤 모서리 같은 데 가가지고 맞죠. 소각장 같은 데 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바지 손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다시 드시는데 이렇게 그래서 저 새끼가 먹던 왕꿈틀이 대왕이 검은색이었네. 이 하는 더러운 새끼. 예, 아무튼간에 네. 좀 저기 여성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예. 거예요. 싸움 청주님? 예. 네. 반갑습니다. 혹시 싸움 못하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남자가 어떻게 싸움을 못해요? 사실 싸움을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와. 당연하죠. 남자가 되나. 남자는 싸움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랑 가치관이 맞긴 하네. 그건 맞네. 저기가 저희 죄송한데 지금 석기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암컷을 지키기 위해서 수컷에 이렇게 그뭐 아, 무리해서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에선 당연히 싸움 실력이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하죠. 지금 21세기 이렇게 그 인터넷 IT 강국에서 IT가 우리 네. 싸움을 잘하는 것이 무슨 저뭐 도움이 되나요? 그럼 그렇지. 키보드만 잘 치면 되죠. 그래서 님은 수컷 아닌가요? 저도 수컷이긴 하죠. 맞아. 오. 남자의 어떤 본성, 본능이 네네. 그렇지. 이렇게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남자는 그냥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싸움을 못 하더라도 자기 여자만 안 때리면 전 돼요. 진짜 제 여자에 막 손대는 남자들은 그냥 얼굴에 행텐 발자국 다 새겨버렸는데. 아니 정말로 이번에도 그저 필리핀 그 와이프분이랑 살던 그 남자분 이번에 그 경찰 예 맞죠. 전라도 영암 살던 그 남자분 그렇죠. 온몸에 문신을 하고 말이죠. 맞죠. 자기랑 대박. 살아가는 그 보피를 가지고 그 애기가 보고 있는데 앞에서 맞죠. 그렇게 댐프시로를 날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 그거 보면서 진짜로 막부막 진짜 끓더라고. 부글부글. 예 베트남. 예 베트남. 예. 베트남 사람 비엔남.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게 나중에 뭐 베트남 여자가 또그 사건의 진실을 해가지고 그 여자도 바람을 폈다 어쨌다 하는데 바람 폈다고 해서 폭력이 말도 안 합리화시키면 되죠. 안 돼요. 맞죠. 그렇죠. 예. 그렇게 폭력이라는 말하면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예. 뭐 전기 씨좀 실망이네요. 이렇게 저 싸움도 못 하시는 분이 자꾸 뭐 이런 방 파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근데 진짜 묻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가지고. 키가 그렇죠. 170도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좀 와, 이해가 안 70도 안 가네요. 되면 좀 그런데. 피지컬이 진짜 중요해요, 별명이. 피지컬이. 네. 170 안 되면 사람 아닌데. 아니, 남자 70안 되면 좀 그렇네. 저도 아, 성주고 잠깐만, 출신이다 지금. 보니까. 예. 누가 지금 로이저 TV 비하하셨죠? 70 이해하는 죄송합니다. 근데 로이조가 170이 안 된다는 거는 좀 구라 같은데요? 네, 저도 안 된다 그냥 카던데. 드립을 한 건데. 170 이상 재밌다. 되죠. 170 이상이죠. 예. 그170 미암은 어떻습니까? 예? 미안, 좀그 좋은 꼴보기 차 싫어. 꼴보기 싫어도 님들이 평생 이래도 진짜 타기 힘든 그 슈퍼카 있잖아요. 맞죠. 맥라렌. 예, 맥라렌을 누가 타고 맞아. 다녀요? 그 예. 지리더라고요. 보라색깔. 타고 싶네. 채팅창에 로이조 120이라 그러시는데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120이라 그러세요. 예. 120이면 그 과일박 황금벽 과일박쥐보다 싸우면 질것 아, 같은데. 이거 그놈의 과일박쥐는 아저씨한테. 왜 맨날 나와요? 과일박쥐? 네? 아니 170이어가지고 키가 아, 과일박쥐가 170이에요? 네네 황금볕 과일박쥐가 170이어가지고 한번 봐볼까? 과일박쥐. 배트맨 아닌가요? 배트맨? 우와 존나 커. 네좀 싸우면 질것 같아가지고 뭐야? 기억이나 아, 온갖 병균 다 있을 것 같은데? 와 존나 무섭다. 아, 필리핀에 사는구나. 큰 박쥐과에 속한다고. 생긴 거랑 다르게 과일 먹고 산다고. 존나 무섭네. 개 무섭게 생겼네. 생긴 건 사람 같게 전 진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사커킥으로 펴버리고 싶던데, 이런 박쥐는. 박쥐가 날개 펴면 도망가실 거잖아요. 뭐래, 미친놈아. 뜬금없네요. 아,
아, 그리고 말이죠. 예? 이번에 뭐냐, 강아지 전문가 강영욱 씨가, 아, 네. 예, 안락사. 이번에 그 굉장히 그 욕을 많이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동물 그거 관수를 안락사 잘해야 하겠다.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강영욱 씨와 생각이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그렇죠. 무는 개는, 어떤 개, 저는 이거 소신 발언할게요. 사람을 무는 그렇죠. 개는 안락사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맞죠. 아, 그 폭스테리어가 진짜. 전 맞죠. 그런 강아지가 좀제 주변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다리 물어버리면 사커킥으로 그냥 턱뼈 부셔버려서 한 방에 보낼 텐데. 전기 씨는 진짜로 그 평소에 혼자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네. 그 찐득이죠, 제가 찐득. 봤을 때는 최시원의 벅시도 못 이겨낼 거예요, 님은. 예? 최시원 씨의 애견, 벅시도 님은 못 잡아요. 님은 지금 님 상대는 내가 봤을 때님 상대는 거의 저기 짱절미 정도예요. 인절미 SNS 네, 스타. 진짜 인천나올님 같은 경우는 싸우자 걸어서 파란색 촛불 만들어버릴 텐데. 예전에 그 세렝게티 갔을 때 사자를 맞닥뜨린 적이 있었어요. 오, 예. 세렝게티. 예. 오호라. 오보 대박. 추원권을 그냥 사자고 뭐고 어찌됐건 저는 치타고 뭐고 제가 이겨요. 근데 저는 제가 못 이기는 동물 딱세 마리만 말씀드릴게요. 코끼리 예. 못 이겨요. 아, 코끼리 못 이기죠. 하마 못 이겨요. 아, 하마도 못 이기지. 아마도 좀. 예. 그리고 코뿔소 못 이겨요. 이셋 빼고 이겨요. 로랜드 고릴라도 제가 이겨요. 예. 저도 진짜 그 원시인 체험하려고 아마존 갔다가 화살 독촉 개구리한테 한번 죽을 뻔했는데 개구리가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갔는데. 독가진 애들 빼고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예. 진짜로 그 고양이과 동물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사자도 그러고 호랑이도 그러고 바로 이빨로 안 물어요. 그렇죠. 앞발부터 들어와요. 맞죠, 맞죠. 예. 그때 연문 선생님처럼 앞발이 들어올 때 앞발을 잡고 쫙 빼버려 던져버리죠. 뒤로. 어, 그럼 힘을 예, 힘을 흘려가지고. 흘려서 오는 들어오는 힘이 세기 때문에 앞발을 딱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올때 깍지를 껴갖고 뒤로 보내요. 예, 뒤로 보내죠. 힘들어 보이는데. 땅바닥에 내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죠. 뒤에서 밟아버리면 되죠. 그리고 뭐 불화를 까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되게 이게 세시네. 저는 약간 전투형이 아니라 약간 생존형이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무인도에 갇힌 적이 있는데 아, 대왕족에 처먹었다가 한번 잡혀가긴 했는데 이게 생존을 굉장히 제가 잘하거든요. 아, 대왕족에 힘든 게 주위에 많아서. 있는 건다 주워 처먹어가지고 아, 한번 씨발 잘못 한번 잘못 처먹어가지고 자, 그리고 님들 지금 방에 계신 분들 여성분이 아니면 이제 슬슬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말이 그 말이죠. 제 네, 그건 말인데. 맞죠. 예. 제 말이 그 말이죠 하면서 강퇴 안 나가려고 그렇게 발악하지 마세요. 딱 모든 건다 자연의 섭리대로니까. 청슈님, 네? 몇 살이시죠? 저 24살이요. 나이가 되게 어리실 줄 알았어요. 아까 쉽네. 그런 남자가 싸움을 좀 해야지라고 얘기하셨을 때, 좀 네. 머가리 텅텅 빈 소리가 나가지고, 제 말이 그 말이죠. 저는 좀 어리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24살 처먹고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예. 그래도 남자가 여자 지켜줄 줄 알아야죠. 근데, 위험에 빠지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 맞아. 살면서 위험에 빠질 일이 이게 뭐가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야생 모드도 아니고 막 좀비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게 위험에 처하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 뭐 여자친구를 지켜준다라는 게 저는 뭐 침대에서는 못 지켜주겠더라고요. 정말. 예. 침대에서만큼은 제가 뭐한 마리 로랜드 고릴라가 돼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 그럼 예. 지능이 좀 낮아지시나 봐요. 짠. 관객이 조롱하니까 막 유리창 부시려고 하는 그런데 아니지, 그러려면 아니죠. 그 침대 외에서는 다 지켜주죠. 침대에서는 제가 못 지켜줘요. 예. 그런 상남자죠. 남자친구 있으세요, 진짜 청슈님? 안녕. 있을 것 없으시구나. 같은데. 그러니까 토크온 하시는구나. 청춘님 그럼 얼굴 공개 할수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요? 예전에 갑자기 유튜브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거의 만명 봐요. 이 시간에. 그건 좀 그렇긴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만 명한테 얼굴 공개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청춘님은 그러면 인터넷 방송 보세요? 네. 누구 제일 좋아해요? 저 게임하는 BJ 좋아해요. 누구요? 저 악시. 예? 악시? 그 롤 하시는 분 아닙니까? 악시가 네. 누구야? 맞죠, 롤 하시는 분 있습니다. 아, 아프리카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네, 악시. 원주민인 것 같은데. 악시. 죄송한데 아프리카 하시는 BJ 분들 보고 원주민이라 그러시죠? 네? 아 요즘 아프 요즘 아주 아프리카 분위기가 싱숭생숭해요. 아, 그렇죠. 힘드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다 폭로들 해대고 그래가지고 진짜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나같이 컨텐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내가 좀 저 손해 보는 느낌이야. 뭐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그렇죠, 그렇죠. 떡밥이 너무 없어요. 저도 없다. 저도 사고 좀 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나중에 그 이제 아프리카 이제 온지도 이제 한 달 넘었으니까 이제 슬슬 여캠 분들이랑 합방 많이 할 거예요. 어 대박. 예,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을 좀 사귀고 싶네요. 사귀고 싶다고요? 예예. 아 결혼까지 예. 잘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저 여기 여캠 보쌈하러 왔거든요.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역시 유튜브보다 훨씬 낫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저 뭐야 아프리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처음으로 토크온 하는 건데 이 정도라면은 아주 앞으로도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행이네. 저기 청순님. 네. 그럼 님도 롤을 하세요? 네. 해지죠. 오 대박. 근데 님도 혹시 해지 해지충이네 딱 봐도. 근데 해지가 뭐예요? 아까도 해지라는 여자 만났는데? 저 오빠 차이 아닙니까? 아까 해지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그거 뭐예요? 아 그거는 이제 서폿만 하는 여자분들 이렇게 뒤에서 막 힐만 넣고 컨트롤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성차별 그러니까 욕을, 아닌가요? 욕을 먹고 해지야 뭐 괜찮아라고 했나? 해지야 뭐 신경 써봐? 이런 그러니까 그 롤 할 때 서포터만 하면서 소라카 같은 거 하면서 뒤에서 힐만 쳐주고 딱히 이렇게 한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못 해내는 컨트롤이 딸리면서 남자 등에 업혀가려고만 하는 그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뭐 약간 거의 뭐 대리식으로 해가지고 막 뭐 골드 이렇게 찍고 이런 여성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분들도 실력이 있어서 거기까지 간 거죠. 뒤에서 힐 주는 것도 컨트롤인데 안 그래요? 그거 남자들이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손가락 하나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보기엄님도 브론즈였다가 듀오 해가지고 다이아까지 갔잖아요. 네. 그럼 보기엄님도 해지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정말 그만큼 힘이. 근데 뭐 듀오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거면은 잘한 거죠. 뭐 대리만 아니면 듀오 한 사람이 그 똑같은 레벨 때 원래는 진짜 잘한 사람인데 막 브론즈에서 같이 해주고 이러면 그게 대리죠. 그런 것만 아니라면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렇게 여성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맞지. 오늘도 막 잼미님 얘기하면서 자꾸 막 나한테 자꾸 사상 검증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유를 언급하기가 힘드네요. 제 입장에서는. 예. 어떤 언급을 했길래? 그분이 이제 뭐 그 방송에서 이렇게 뭐 코카인 흉내를 냈대요. 남자들이 이제 코카인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예전에 있었던 일이랑 맞물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물타기식으로 됐는데 나는 그 행동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네네. 남자들이 하는 행동 중에 그냥 그런 것들 이제 밈식으로 인터넷 밈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냥 귀여웠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민식이 빌대로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데 밈 네. 님들이 얘기하는 거 해지인가? 그것도 밈이에요. 밈 아 그냥 요즘 네. 이슈가 그냥 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밈 뭐 뭐 말투도 아 뭐 실수하네 뭐 이런 것도 밈이고 다 밈이에요. 벅 이런 것도 밈이고 예. 아 밈 그런 게 예. 트위치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트위치 시벌 멍청이님 뭐 하신 거예요? 예 트위치 시벌이라고 왜 하시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한 짓을 왜 하세요?
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왜 니값 하세요? 죄송해요. 진짜 빅 머신으로 두 개골 뚫어버려도 되나? 죄송합니다. 예. 진짜 요즘 너무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십선비화가 돼가지고 맞죠 맞죠 이 논란이 될 만한 건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막 이런 것 사소한 것도 다 논란이 되던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진짜 안 좋은 상황에 딱 맞물려 버리면 정말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잠깐만요 선도부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팅만 치시지 저는 그거는 이제 꼬카잉은 나는 별로 보기 불편하지 않았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기아는 불편하다라는 거지 그 누구도 이기아했습니까? 뭐를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선도부님. 네. 어. 아까 엎드려서 자는 척 하고 있었는데 이젠 대답을 하시네. 아닙니다. 빨래 널고 있었어요. 그 채팅창에서도 자꾸 저한테 페미냐고 그런데 제가 페미 같아요, 여러분들? 저 가건배랑 일기토했던 사람인데? 예? 님들아 페미가 아니라 님들이 너무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도 성차별이에요 맞죠 우리가 그런 거에서 벗어나자고 내가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내 소신 발언을 하는 거지 님들아 왜 저를 페미로 몰아가십니까 저 스팸이에요 맞아요 예, 걸어다니는 런천 미트 예. 스팸입니다 그 저기 이제 뭐 싸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예.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불매 운동. 아, 이거 굉장히 큰 화두인데 정기 씨는 저도... 사회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전 알죠. 아세요? 전 일베로 정치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 일베로 그러니까... 세상을 깨뜨려 보시는군요. 네네. 정기 씨 그러면은 정기 씨 같은 경우는 저 지금 네. 방송하면 보고 계실지 방송 보고 계세요? 네네. 정기 씨는 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왜 이렇게 보세요? 한번 볼게요. 예. 왜 이렇게 보시죠? 사람 볼 때 이런 식으로 보시더라고. 이렇게 해놓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스파이더맨인가? 예. 세상 넘기고 보냐 뭐 이런 건가? 아니 정기 씨가 이거 손 마크잖아요 일베 그 손가락 마크. 예? 아니야 내가 이거 박제해서 퍼진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맞아. 방송에서 누군가를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일본 불매 운동의 원인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좀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고 이 하는 그렇죠. 방식도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좀 굉장히 좀 미개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체가 일본 불매 운동 자체가 한다. 네네 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효과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 어떤 한국의 미개한 문화 의식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전 세계한테 그래가지고 좀 이거는 저는 진짜 그 여초 카페 예. 금요일 파업 운동이었나 그거만큼 좀 한심해가지고. 저는 근데 미개하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와 아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매출이 굉장히 그 어디였지? 어디 그 맞아 여름이라 그래가지고 뭐 매출이 엄청 줄었대요. 원래 여름에 매출이 올라가야 돼. 맞다 아사히 맥주. 아사히 맥주가 우리나라에서 수입 맥주 판매 1위였는데 이번에 그렇죠. 27% 가량 떨어졌다 그래요. 판매 그 감소가 판매량이.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정치 보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여기 반박 한번 해 보시죠. 왜 일본에서 그 일본 불매 운동을 하면 안 되는 네. 것인지. 저는 좀 하자는 입장으로 좀 쏠리고 있어요. 일단 불매 운동의 원초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일본에서 뭐죠? 정치적인 그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네네. 반도체 수출 이런 규제죠. 거에 대해서 수출 예. 규제를 걸었기 때문에 맞죠. 거기에 근데 대해서 그 이유가 네. 그래 가지고 그렇죠. 이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평화 타협 이런 거였었는데 이 먼저 악수를 거절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일본도 정치 보복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선방을 때렸다는 얘기네요. 일본이 네. 이렇게 한 데에는 당연히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행동으로 일본에게 어떻게 했다고? 일본에게 네, 뭘 했다고? 네? 잘 모르시죠. 그거 네. 그거 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위안부 합의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요. 위안부 합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굽혀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그 일본 불매운동 하는데 당연히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저는 사실 어저께만 해도 일본 불매운동 하는 거난 별로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초지종을 따져보니까 저는 좀 일본 불매운동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일본 불매운동 사면 안 되는 제품들 같은 거 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신에 맞게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본 제품 이용 안 하겠습니다. 다들 박수. 다들 치라고. 예, 좋습니다. 이 새끼들. 라이프야, 그 포카리 정신이 스웨트 하나만 들이셔. 갖다 줘. 포카리 스웨트 하나만 먹을게요. 네네. 그 이미 사다 놓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지. 동아 오츠카라고 돼 있네요. 동아 오츠카. 이게 일본으로 빠지는 돈인가 봅니다. 이미 사다 놓은 건 제가 버릴 수 없고, 이거 먹고 나서 포카리 안 먹을게요. 예. 아우, 시원하네요. 이게 인방의 해학적인 어떤 그런 연출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설계와 각본까지 연출도 진짜 야무졌는데. 아니, 이어폰 소니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AS 보내놨어요. 나중에 오겠죠. 예. 네. 그건 AS 받고 나서 그냥 팔아버릴게요. 지금 이어폰 더 좋은 거 끼고 있으니까. 150만 원짜리입니다. 와, 계속 정기씨, 방, 네네. 제가 의자 하나 선물해드릴게요. 진짜 소리 존나게 듣기 싫네요. 아니, 의자가 아주 그냥 아니야, 아니야. 신음을 그냥. 그럼, 그냥 제가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소통을 하는 게. 아니, 의자가 왜 이렇게 그럼 낄낄거려요? 제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예. 지금 무릎 꿇고, 무릎 꿇고 토크온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 존나 낄낄거려. 그쎄 낄낄거리는 소리 겁나게 들리네. 비명을 너무 지르네, 의자가. 아무튼 간에 말이죠. 저는 일본 불매운동 전 찬성합니다. 예. 예. 예, 하고 끝입니까? 님들도 뭔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세요. 여기 솔직히 일본 불매운동 하실 분도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솔직히. 그런 거에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죠. 예. 솔직히 제가 좀, 안 한다고. 관심이 의미한다는 없으신 것도 거예요? 컨셉이고, 그렇죠. 진짜 정치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 지금 아프리카 잠깐 봤습니다. 리스트. 예. 어느 방송이 상위권에 있는지 그거 살짝 봤습니다. 우리 방송이 오호. 1등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좋네요. 대박이네요. 예. 나쁘진 않네. 저는 근데 네. 이 경쟁만 하는 이 아프리카 인방 구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천나울님이 네.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고서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아빠 웃기. 뭘 해도 다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유튜브는 솔직히 경쟁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자유로운 플랫폼이었던 건 사실이고, 발언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 나름대로 유튜브에서 선비처럼 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아프리카에서는 선비처럼 더 해야 되는 그게 있어 그런 점들이 있지만은, 확실히 아프리카가 좋은 점은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송 플랫폼이라서 교류를 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교류. 아까도 저기 클래식 하이 알렉스 씨랑 노래 배틀 뜨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유튜브에 있었으면 누구랑 그런 걸 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그건 있어서 맞지. 어떤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아프리카가 참 대단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프리카한테 박수. 다른 거뭐 얘기할 거 없을까요? 근데 이방 애들로는 솔직히 뭘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근데 못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정기 씨랑 저랑 둘이 있는 방에서 우리 둘 빼고 누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쟤네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인크래프트에서도 나무 같은 게 있어야 작업들 만드는데, 이 흙과 모래들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김에 한번 새로운 사람들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어차피 개청자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마패 오야봉님. 네, 먹었습니다. 사마패 오야봉님. 네, 먹었습니다. 사마패 오야봉. 그렇게 목소리 내리깔면 막 있어 보이고 관심 받을 것 같고 그래요? 그냥 어디서 영화 악인전 같은 거 쳐보고 와가지고 그냥 마동석 빙의 돼가지고 그냥 목소리 척 깔고 발악을 하시는데. 아, 이건 안 되겠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장님. 네. 네, 제가 토론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두 명을 알고 있는데. 오. 자리 두 자리 네. 마련해 주시면 제가 어쩌라고 싫어. 싫다고. 아, 그러면 제가 바로 이제 철회할게요. 그럼 나가. 아니요. 사과한다고. 믿고 싶어? 그쵸. 엉덩이에 싹 붙여가지고 있고 싶네요. 근데 님들은 이 방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데 이 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여기서 님들 이름 그 닉네임이 한 방송함에 나오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 같이 있었다는 게 님들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님들이 대답 좀 해보세요. 님들이 대답 좀 하세요. 예.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아니 저는 시청하면서 궁금한 게 이 방에 다 제갈 물린 것도 아니고 왜 말을 안 할 거면서 말하고 싶다. 예?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 님들은 그렇게 들러리 역할밖에 안 돼? 그냥 님들은 제가 봤을 때 보도블럭이에요. 예. 그냥 지나가면 있는 그냥 은행나무밖에 안 돼요, 님들은. 근데 그래도 이런 배경들이 있어야 뭐 연극 같은 것도 할 때 나무 역할, 돌멩이 역할 이런 거 하면서 막 아니, 얼굴에 화장하고 그러잖아요. 적당히 써야 되는데 거의 이거는 거의 정글이잖아요. 저분들 그 회사 자기소개서 쓸 때 이제 코트 방송에 출연했음 이렇게 적거든요. 아 재미없다. 아 진짜 재미없다. 방금 거 진짜 개재미없었다. 아, 사과할게요. 존노 재미없다. 박효신님 그게 근데 재밌나요? 아니 뭐 재미만 추구해야 되나요? 박효신 씨도 들어와가지고 목소리 톤 진짜. 보니까 약간 상기된 것이 저희랑 오늘 네. 함께 이 자리에 있었던 게 님 하루의 최대 업적 아닌가요? 아 이게 적으려고요. 님이나 다른 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청순님 청순 빼고 다 이 방에 가치가 없는. 제가 봤을 때 본인 두 명이 저렇게 카르텔을 형성하니까 그냥 박효신님 폭스테리어랑 맞짱 뜨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박효신님 죄송한데 폭스테리어가 뭐죠? 개죠 개 개새끼야. 아, 저건 재밌나요? 그냥 이 방에 백혈, 이 방에 님들은 백혈구밖에 안 돼요. 그냥 예. 인천님이랑 칠전에 영화 쓰신 건데 지금 스릴러 영화 둘이서 지금 액션 영화 찍는데 누가 와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아니 얘기를 하더라도 뭐 저렇게 멍청이 같은 새끼처럼 옆에서 그냥 계속 옆에서 네. 더블링만 쳐주는 새끼. 아니 왜 님이 정이라고 생각하고 님이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제가 저스티스 제가 저스티스예요. 제가 저스티스고 제가 정의가 맞아요. 제가 권력자 맞아요. 본인이 느낌인가요? 제가 이 방에 하비던트예요. 하비던트. 네. 거의 모택동 사상인데 나가 뒤지시면 안 돼요? 생긴 것도 모택동과 생겨가지고 그냥 나가 뒤지시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닌가 싶네요. 근데 그것도 맞긴 해. 뭘 뒤지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가 최고다 생각되면서 돼지 인생으로 살고 뭐야? 진타 대표 나왔다. 진타 대표가 아니라 멍청 카르텔 대표님아. 애들이 자꾸 막 용기가 샘솟아서 막 같이 그, 대화를 나. 정기님 죄송한데 님 토큰에서 여자한테 톡 그 카톡 따가지고 껄떡대다가 카톡 보내지도 못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 죄송한데 대박. 잠깐만 크크님. 와. 크크님. 네? 왜 자꾸 파도 타기 하세요? 네? 아니 어떤 새끼야 얘기하는데 아, 나 이지랄해 개새끼가. 아니 크크님. 아. 왜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숨소리가 제가 좀 거칠어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연설 때 그 하얀 거 따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진짜 일베 나 진짜 싫어. 아 나 진짜 일베 너무 싫어. 괜히 유도 안 한 척. 왜 일베를 하지? 아 나 진짜 사람이면 일베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아 진짜 님들아 일베가 한 5-6년 전에는 진짜 약간 유행처럼 번지면서 젊은이들이 인터넷상에 인터넷 등지에 있는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그냥 그 10대 20대들 철없는 그냥 그때 그 시절의 어떤 그냥 어린 객기였음에 불과한데 지금 2019년인데 이 시점에서 일베를 한다라는 거는 자신이 인간 쓰레기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거를 연출해놓고서 이제 와서 막 연출 안 하고 의도 안 한 척하면서 막 네? 누구요? 이런 거 하면 진짜 역겨네요. 극한이. 맞아요. 네, 코트님. 병신 새끼가 누가 봐도 그거를 유도했는데 커뮤니티다. 사람이라면
아, 휘발롱. 병신새끼야. 일배충 존나 떠드네. 아, 박효신님 뭐요? 화나게 하세요. 아니 박효신님. 네. 뭐요? 두 분이서 일기토 뜨세요. 두 분이서 그러면 야지 이제 뭐 싸지 한번. 두 분은 토크는 여자한테 껄떡대다가 차인 그냥 증폭 증폭죠. 아 저 증폭 있어요 아직도? 네. 증폭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끊긴 한데. 네 참고 있었는데 저분이 먼저 인내심도 없고 병신새끼. 나는 참고 끝까지 매너 지켜줬는데. 그게 왜 매너입니까? 매너죠. 그러면 뭐예요 이 병신아. 매너가 아니라 말해서 고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을 연출할 그렇죠. 수 있어서 말한 건데요. 그래서 네가 여자친구 못 사귀는 거. 여자친구 앞니에 고춧가루 뿌였으면 바로 너 앞니에 고춧가루 뿌때 이지를 하니까 여자친구들 박효신 씨 병신 멋대 그래. 박효신 씨 드립이 신선해. 네. 와. 제가 봤을 때 박효신 씨는 아가리 닥치세요 평... 돼지녀나. 평소에 증오와 이런 어떤 그런 그 마음 속에 아픔이 있으시네요. 예? 진짜 옆집에 수미회집보다 더 신선한데? 아니 왜 내 쌍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상대방에게 그렇게 인신공격을 가하세요? 본인이 인신공격으로 상관없는 말 지원해가지고 존나 싫어요? 왜 카르텔 형성하니까 지금 본인 동맹국이 아 존나 이대일을 갑자기 가네. 아니 박효신씨 그렇게 한 명을 그렇게 쥐어뜯어야만 님이 속이 풀리나요? 그거 지금 님이 님이 뭔가 이긴 것 같고 님이 뭐 대단한 무슨 저 전사 같으세요? 왜 자기 거울 보세요? 효신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네 효신님 아 예. 왜 방구석에서 글래디에이터 찍으세요? 예? 그 본인은요. 본인은 이 방에서 우리는 그렇게 찍고. 싸우지 않았는데 님이 여기서 자꾸 그 증오를 드러내시잖아요. 본인은 왜 지금 방구석 찍으시죠? 왜 방구석 막시무 쓰세요? 찍으시잖아요. 본인은 박효신님이야. 왜 방구석 검투 사시냐고요. 박효신님 약간 그 베레모 63호 쓰는 왕대장통 좀 돌리신 것 같은데. 아 그런 팩트는 아니죠. 그런 드립 같은 것도 막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전투 뭐 64호 쓰면 대가리 아니에요. 존나 넓은 건데 진짜. 네, 대가리 엄청 큰 건데. 왕대가리 좀 많이 굴리신 것 같아가지고. 칭찬을 일단 드리고. 아 저 왕대가리 아닙니까 님? 제가 하지 않았던 일들 를 자꾸 님이 막 저를 했다고 구라쳤잖아요. 제가 언제 저는 여자한테 카톡 아디 달라고 하고 증인이 죄송한데 증인이 있어요. 그런 적이 본인 그 아니 근데 이거는 저 근데 얘기하니까 본인한테 그런 큰 왕 대갈통으로 머리 잘 굴려가지고 저 어떻게든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죄송한데 이제 박효신 씨 왜 머리가 무등산 수박이에요? 예? 죄송한데 그 인천님 예예 저는 님보다 머리 작아요. 에? 전 님보다 머리 작다고. 저 소두에 속해요. 님보다 머리 큰 사람도 있나요? 아 재미없어. 이게 별 재미죠? 어우, 아, 본인 공격하는 건 재미없고 본인 욕하는 건 재미있고 함 졸려. 뭐야 이 못했던 새끼. 함 졸려. 아우 재미없어. 씨발놈이 씨발 진짜. 아, 역겹게 그지 없네요. 제 덩치에 비해서 머리가 작은 편이에요. 저는 서양형 몸이에요. 오 뒤로 가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서양 보세요. 머리 작잖아요. 네, 재훈님. 아, 왜? 너도 나가 그냥. 병신 새끼가 초대하고 있네. 코코카카. 자 이제 그 혹시인데 예예. 베레모 몇 호 쓰셨어요? 저요? 네. 저는 베레모 세대가 아니에요. 아. 네. 공구 군번이기 때문에 예 저는 책모자 썼는데 저는 56 썼어요. 56? 예 56. 박효신 강퇴당했네. 네 아 자꾸 지 친구를 막 초대해가지고 아 걔 구라가 아니라 56 썼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예 61이라 저 60이 안 넘어가요 님들아. 예 60이 안 넘어가요. 맨 위에 계신 분. 네. 나가시죠. 아, 좀만 얘기했습니다. 나가 주세요. 님발로 나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걷어 까인 채로 이렇게 주저앉고 나가실래요? 그리고 저분 내보내고 크크님 한번 올려서 사상 좀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너 일배한 사람들 진짜 싫거든요. 맞죠. 크크님. 일배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일배 안 합니다. 왜 근데 아까 그런 일배 소스를 이용하셨어요? 일베 소스가 아니라 제 한숨이에요. 시그니처라고 연님아. 해봐요. 하. 아 에바야. 누가 여기서 황남 실소 터진 새끼가 말을 가지고서. 에바야. 제가 그 사람을 언급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네? 네? 하면서 연출 안 한 척 그렇게 왜 오바 떠신 거였어요? 아 그럼 에바님? 아니는 걸 아니라고 하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방장님?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크크님처럼 노골 봐도...
노골적인 인간들 때문에, 그러니까 크크님처럼 노골적인 인간들 때문에 예. 더 일베가 음흉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일베를 하면은 그냥 니 혼자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일베 사상 그런 일베 소스를 가지고 남들에게 그걸 들이미시냐고요. 일베를 안 합니다만. 죄송한데 그러면 고무통이란 단어를 써도 일베인가요 방금 인천 나올리?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일베 논리야. 아 들어보세요 님아, 고무통이란 단어를 써도 일베인가요 제가? 아... 이 개 돼지 같은 놈 새끼야? 방장님. 어, 뭐야 말투 개 돼지 같은 놈 새끼야? 뭐야? 서포터 왜 안 오세요? 전형적인 토크온에서 한 3-4년 굴러먹으면 예. 저런 거지 같은 말투 나오거든요. 예, 근본이 없는 새끼들이 근본 없는 새끼들이 저런 말투 써요. 야 현실에서 저런 쓰레기 말투 쓰면 진짜 개병신인데. 야 아가리 니 주가리 니 주가리 뭐바리 뭔바리 뭔바리 뭔바리. 저 말투 오신다. 저 비영신 같은 놈 새끼들. 저 비영신 같은 놈 새끼. 비영신 같은 새끼. 아 이 새끼 BJ 사코급이네. 이 마우차 새끼 막 이러면서. 저 죄송한데 방장님도 코트님 방송 안 하실 때 몰래 토크온 킨 다음에 네모방에서 놀잖아. 왜 아닌 척하세요? 이 비영신 같은 놈 새끼야.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 짓거린 다음에 자꾸 저한테 선동질 하려고 하세요. 기룡이랑 놀잖아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방장님. 걔 뭐예요? 병신. 네모방은 또 뭐야? 토크온의 네모방. 그러니까. 디뱁 중에 디뱁이 네모방인가요? 네모가 네, 뭐예요? 님 네모. 네모의 꿈이에요? 이분 마인크래프트 스티브인가? 왜 갑자기 네모를 언급해? 아, 머리를 저절로 긁적이게 되네. 아 그거 웃기려고 하는 드립이요? 크크님 네. 제가 봤을 때 크크님도 속에 화가 많이 쌓이셨네요. 네. 어떤 그 욕구가 욕구불만 상태이신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 꼬맹이들이 나뭇가지 들고 오면 설치면 좀 빡치거든요. 아우 재미없어. 아우, 재미가 없겠다. 어 대박이다. 부유 완전적으로. 얘 뭐라고요? 무슨 멋있다. 영화 친구 원에서 그냥 어우 재미없어. 쿠크님 비 오지네요. 대박 따봉. 와 비 완전적으로 초등학생이 나뭇가지 들고 싸운대. 대박이다. 크크님 그런 드립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크크님 진짜 궁금하다. 크크님 아... 네? 어 그런 어떤 그 욕하실 네. 때도 이 병신 같은 놈 새끼야 이런 거 하시는 거 굉장히 본인 몇 살이신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조금 품격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이게 그 라임을 기룡이가 넣어가지고 족밥이잖아 그래. 근데 어... 기룡이 자꾸 하시는데 그 기룡이가 누군지 궁금하질 않아요. 이 병신 같은 새끼. 전기 주인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전기 주인 또 하나 더 있다고 요님아. 청순님 조밥이라고 있어요 님아. 청순님 왜 괜히 모른 척하세요 칠정님. 아니 모르는 척이 아니라 병신 같은 새끼야. 존나 서운해하겠다 진짜. 님도 싸우지 마시고요. 병신 같은 놈 새끼야. 바보. 와 대박. 할아버지가 바보래. 할아버지 이분 좀 많이. 감사합니다. 진짜 멋진다. 500이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해내? 청순 지원 웃긴데. 청순님.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에서 가장 님이 이 방에서 계속 계시면서 가장 남성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누구로 느껴져요? 저는 반장님이요. 미친 새끼. 아, 뭐 당연한 결과여 가지고. 에이 미친 놀랍지도 않네요. 에이 미친 남들. 에이. 아무튼 오늘 저 재밌었습니다. 아주 야물딱지게 놀았네요. 네. 네. 자주 올게요, 토크온에, 정기씨. 네, 알겠습니다. 네모방이 뭐 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인터넷 사이버, 일진들이 모이는 곳이죠. 방장님처럼. 자칭 일진?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혹시? 이 유튜브에 검색하면 많은 게 나옵니다. 아무튼 저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예예. 예.